안녕하세요 여러분,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실 때 줌에서 화면 공유하는 방법을 같이 배웠었죠. 강의를 하실 때는 가장 먼저 사용하는 기능이 화면 공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렸습니다. 꼭 마스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다른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바로 주석 기능입니다. 주석 기능이 뭘까 궁금하시죠? 일단은 주석 기능을 사용하려면 여러분들이 화면을 일단 공유를 해놓은 상태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을 공유 상태하거나 아니면 화이트보드 상태로 공유를 해놓은 상태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화이트보드 기능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의 화면에는 지금 화이트보드가 다 이렇게 하얗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화이트보드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바가 하나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주석 바입니다. 주석. 주석은 뭐예요? 여러분 낙서도 하실 수 있고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글씨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지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텍스트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이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석 기능인 거죠. 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모도 되고요. 컬러도 한번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오 예쁜데요.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모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탬프 쫙쫙쫙쫙 이렇게 누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강생들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온라인 강의가 아주 재밌어집니다. 수강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화살표 기능.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할 때 중요한 내용을 좀 메모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있으시죠?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쭉쭉. 하이라이트 기능. 매니싱 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나는 좀 지우고 싶다 하면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 굵기, 긁고 이런 거 다 여기서 바꾸시면 되고 모든 드로잉 지우기, 또 내 드로잉 지우기, 뭐 수강생들의 드로잉 지우기 다 여기서 가능하고요. 또 이 장표를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짠! 방금 했던 장표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보드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 주석 기능은 사실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주석 기능은 언제 사용하느냐? 교육생들이랑 같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수강생들이랑 공유하기 전에 우리 강사님이 먼저 강의 자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수강생들이랑 같이 주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현재 기분은 어떠신가요?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겠죠? 행복, 기쁨, 설레임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걱정, 두려움, 슬픔, 진짜 기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수강생한테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화면 공유로 바로 이제 띄워보는 거죠. 그럼 이제 수강생한테 이 화면이 보이겠죠? 제가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수강생들에게도 똑같이 컨트롤 그 주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더보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석 작성이라는 버튼이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수강생들한테 주석 작성 버튼을 알려드리고 같이 주석을 사용해서 우리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스탬프를 한번 찍어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려봐요. 그러면 스탬프의 기능을 좀 알려드린 다음에 하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시는 것들이 어디에 해당되시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어떤 분은 설레임, 어떤 분은 두려움, 어떤 분은 행복 다 아와 이렇게 생깁니다. 여러분 수강생들이 아주 재밌게 참여를 하세요. 성인,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참여합니다. 그러면 호스트인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일단 저장. 누가 뭘 체크인지를 호스트는 알 수 있어요.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아, 손예진님이 지금 기쁨이시군요. 예를 들면 다른 분이 지금 설레임이시군요 하면서 아이디가 바로 비춰집니다. 이거는 호스트만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다른 수강생들은 보이지 않지만 호스트인 여러분들은 이 기능이 보여요. 그래서 이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누가 체크인지 알기 때문에 아, 혹시 예진님은 왜 지금 행복하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이유를 들어볼 수도 있고 아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두려운지 뭐가 걱정되시는지 아 온라인 강의가 걱정되시군요 하면서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소통을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마음 열기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바로 주석 기능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장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넘어갔는데 다음 장표로 보여드리려 했더니 주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뭘 해야 되냐면 주석 버튼 작성 들어가셔서 아까 저장하셨죠? 그 다음에 모든 드로잉 지우기를 꼭 해주신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석이 남아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이 보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석을 사용하실 때는 기억하셔야 될 거 강사 혼자서만 주석 사용하는 게 아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거 뭐 중요합니다 라는 체크 포인트로 우리 강사님들이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하죠. 오늘의 키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면서 이 포인트 얘기하실 때 강조하실 때 정도로 주석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그거는 너무 재미없는 주석 버튼이다. 1차원적인 주석의 기능보다는 같이 사용하면서 수강생들이랑 같이 떠드는 거죠. 같이 놀는 거죠.
같이 참여하는 주소 기능을 사용하시면 온라인인데도 뭔가 되게 같이 하는 느낌이 드네요. 재밌네요. 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여하는 비대면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주석 기능을 잘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화면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마칠게요. 안녕.